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뷰티풀 소프 모듈 사용하는 거에 이어서, 우리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이제 가져오는 거, 파싱을 가져와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요 정보들이 파싱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뿌려지는 형태들이 정기적으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방식들이 좀 달라져서 여기 실시간 검색에서 이 데이터 랩이라는 것을 직접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랩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뭐 급상승 검색어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한 곳에서 이제 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에 꼭 브라우저에 예,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이 URL 정보만을 가지고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다른 형태로 좀 이렇게 뿌려주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뷰티풀 소프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BS4 그 다음에 언더바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파일로 코랩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자, 한번 요것을 이제 리퀘스트부터 해서 정보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관련된 모듈들을 가져와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소프도 BS4, 그 다음에 import, 그 다음 beautiful soap 조금 늦어요. 예,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enter 그러면은 관련된 모듈을 이제 가져왔고요. 앞에서 배운 대로 이제 데이터 랩에 있는 정보를 URL 주소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것을 복사를 해서 우선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그래서 리퀘스트를 한 값을 저희가 alias 값으로 변수 값으로 이제 받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프는 그 다음에 뷰티풀 서프 그 다음에 alias의 컨텐트 값이죠. 그래서 컨텐트 값을 저희가 해서 LXML 형태로 저희가 가져왔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서프는 이제 바디 값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 바디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컨텐츠가 아니고요. 그 바디 값에 있는 그 태그 안에 있는 값들을 좀 가져오라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사라졌거나 다른 페이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페이지를 가져오려고 했더니요 이런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거 정보들을 이제 크롤링 해 가지고 뭔가 이제 가져오려고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 봇이나 그런 것들로 막 무작위로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 쪽에서 이 실시간 검색 크롤링, 그다음에 이제 봇을 이용한 크롤링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금 접근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크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 여러 봇을 이용해서 그거를 무작위식으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이제 같은 IP에 대해서 뭐 분당 한네번 정도 막 접근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요거를 또 파이썬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하는 사람이나 이제 브라우저 이런 정보들을 헤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 같은 경우에는 이 헤더 정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겠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헤더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랬을 때이 헤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는 그럼 어디서 볼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그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의 헤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요 사이트를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헤더 정보, 이게 브라우저에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그런 헤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복사를 해두시고요. 요 소스 코드를 일부 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요 아래다가 뭐 헤더라고 하는 네, 변수를 제가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에이전트, 이건 공통입니다. 유저 에이전트고요. 사용자 정보에다가 금방 복사했던 요 정보들 있죠?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더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브에서 리퀘스트 할때 그냥 URL 주소만 여러분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헤더라는 정보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헤더는 위에서 정의했던 헤더로 그대로 예,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같이 사용하면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요거는 고정 예, 값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브라우저 뭐 이렇게 뭐뭐 이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지금 현재 이게 스크롤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배수빈, 헌혈 조건, 오거돈, 뭐 협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데이터 정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뷰티풀 소프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티풀 소프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태그들의 그런 정보들을 예, 가져올 때는 뷰티풀 소프, 그 다음에 내가 A 태그라고 시작하는 것을 한번 가져오겠다. 그 관련된 노드를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A 태그로 시작한 첫 번째 그러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A 태그라는 것이 시작되는 그첫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모두 다뭐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서프, 그 다음에 find라고 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findAll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쓰고, 뭐 find, 뭐 next, find all next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A 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의 find underbar all 그다음에 A 태그라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노드들 관련된 것들을 다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쉬프트 엔터를 하시면은 요 위에 거하고 이 아래 거하고는 이렇게 딱 비교를 해도 예, 다르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첫 번째 관련된 노드 값 우리가 출력 그 값을 예, 가져오게 된 거고 그 태그에 관련된 값을 가져오고 요거는 모든 값들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러면은 저희가 프린트 그 다음에 소프 그 다음에 A 태그라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요것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면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 값,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그 기능은 소프의 A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여기에 이 중에서 텍스트로 현재 명시되어 있는 값, 그 말은 즉요 값입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이 문자열들을 알아서
예, 뷰티풀 소프에서 알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뷰티풀 소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find하고 이제 find all도 많이 사용을 해요, 함수를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조금 복잡해지고 굉장히 좀 세부적인 것을 찾아낼 때는 find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 태그에서 얘가 명확할 때, 이 명확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요 데이터의 그런 태그들이 명확하게 선언이 될 수가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F12를 누르시고 개발자 도구죠, F12를 입력을 하시고 엘리멘트 이 기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태그가요. 이 아이템 타이틀이란 것은 여기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죠. 얘네들을 표현을 할때이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보들이 명확할 때는 find나 find all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select 아니면 이제 find 요두 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select라고 하는 것은 태그를 찾는 대표적인 그러한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find하고 이제 select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 같은 거는 CSS, style selector로 그 태그 객체를 찾아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select1과 sel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find, 얘가 find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find underbar all, 아까 썼던 것은 select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예,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lect를 좀 많이 더 사용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개발자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예, find를 사용하는 것도 select를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제 좀 적절하게 이제 뭐 사용하게 되는 건데 select를 더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1이라고 하면 p라는 태그에 대해서 하나, 예, 상위 하나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폼이라는 클래스가 폼이라고 하는 것은 점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 태그가 아니고 이제 그 안에 그 클래스가 이제 폼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p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가 텍스트인 것을 난 찾고 싶다 그러면 p.text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우리가 그냥 소프에서 찾았던 입력을 했던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예,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가 아이디인 태그를 찾을 때는 샵 아이디, 그 다음에 p 태그이면서 아이디가 아이디인 태그를 찾는 것은 이제 샵 아이디, p의 샵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셀렉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대해서 결과값들을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렉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1과 셀렉트 요 차이 여러분들 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찾아야겠죠. 소프 값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에서 아까 저희가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 태그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위에가 이제 저희가 본문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F 찾으셔.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찾으시면은 아까 유일한 값이라고 했죠, 클래스가요. 그래서 클래스의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된 것이 그 문자열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클래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은 스팸의 클래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애들을 다 우선 뽑아요. 그쵸? 하나씩 하나씩 다 뽑고, 그러면 select 1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select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이제 코딩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위에서 써진 것은 그냥 이어서 쓰는 겁니다. 위에서 데이터는 소프, 그 다음에 select 값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팸이라는 그런 태그에서 아이템이라는 타이틀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는 가져올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우선은 데이터를 해줘가지고 프린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쭉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것들이 예, 모든 값들 지금 현재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뽑아내면 돼요? 요 텍스트 값을 가져오시면 되죠. 그 텍스트 값을 가져오실 때는 getTes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item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우리가 반복문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 아이템에 있는 값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포고문을 동작을 시킬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거에서 getTex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값만 저희가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요것을 소스 코드를 한번 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다 이제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위에 선언하는 것은 이제 다 붙일게요. 그냥요.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위에서 쳤던 것을 이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다 정리를 했고, 요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은 뷰티풀 소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헤더 정보, 예, 선언을 해서 리퀘스트 보낼 때 같이 보낸다. 그래서 정보들 리스판스 값을 가져오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요 소프 뷰티풀 소프로 이용해서 LXMSL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이 소프에 있는 곳에서 스팸이라고 하는 이 태그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데이터 정보들을 이쪽으로 저장을 합니다.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고요. 이 모든 정보들에서 이제 getText를 이용해서 문자열들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클래스들이 아이템 타이틀이란 것이 이제 여기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개발할 때 분리를 하지 않고 뭔가 중복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값들에 대해서 유일한 그런 클래스 값이나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골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find라는 함수가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뷰티풀 소프트웨어의 그런 셀렉트를 이용해서 네이버 검색어 정보들을 이렇게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예, 살펴봤습니다.